꽃샘 한파가 내린 주말, 열기가 한창인 곳이 있습니다. 열띤 선생님의 목소리를 한자라도 놓칠세라 열중하는 학생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가득 모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현재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일료야학이고요. 저희는 8명의 열정 넘치는 교사들과 그리고 배움을 목말라고 배움을 필요로 하시는 50, 60대 어머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학업을 포기한 50, 60대 여성들이 제각기 다른 사연을 안고 학업의 꿈을 다시 찾기 위해 이곳에 모인 건데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수업이 진행되는 하루지만 배움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겐 뿌듯한 시간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우리 아들 초등학교 졸업할 때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하면서 저도 같이 초등학교로 입학을 했어요. 오뚜기에서 지금 4년째고요. 처음에 한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2년 됐어요. 염리동 서울 노인대학의 구석진 교실 한 칸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오뚜기 일요학교는 교실 하나에 커튼을 두고 두 반을 나눠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배움을 향한 학생들의 열정이 열악한 환경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통로를 막아 만든 교무실 역시 책상 두 개가 겨우 들어가는 좁은 공간. 8명의 교사들이 저마다 수업 준비로 바쁜 모습입니다. 평일엔 본업을, 주말이 되면 이곳 오뚜기 일요학교에서 교사로 변신하는 이들. 직장인으로서 주말 온종일 학교에서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수업을 하다 보면은 반대로 학생들한테 배우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짱이죠. 한마디로 진짜 멋있어요. 우리 아들 또래인데 와서 뭐 이렇게 공부 가르쳐주는 거 보면 진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게 막 생겨요. 오뚜기 일요학교는 매년 문집을 발간해 학생들의 예술 창작 실력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배움을 통해 세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간 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는 점이 넓어졌죠. 마음대로 내가 책도 볼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어디 가도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고. 1981년에 개교해 34년의 역사를 이어온 오뚜기 일요학교. 그간 많은 학생들을 배움의 길로 인도하고 교육에 대한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는데요. 올해 투표를 통해 교장으로 선출된 이상수 씨는 곧 취임을 앞두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교장은 대외적으로 얼굴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좀 부담이 있고 또한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정작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좀 저희 오뚜기 일요학교를 많이 알려서 많이 교사 지원도 많이 하고 학생 지원도 많이 하고 또한 후원도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알리는데 최대한 저는 노력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배움의 재미로 하루하루가 즐거운 늦깎이 학생들이 모인 이곳. 더 많으신 분이 혹시라도 이 말을 듣고 계시다면 용기 내시라고. 배우면 된다고. 시간 그건 핑계라고. 핑계 대지 말고 지금 저도 하고 있으니까 일하고 살림하고 공부하고 그게 행복. 늦게 찾은 게 이거 그라고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배움의 때를 놓쳤거나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에 얽매여 도전을 망설이고 있다면 오뚜기 일요학교에서 잃어버린 학창 시절을 되찾아보는 건 어떠신가요? TBS 리포트입니다.